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머그샷 관련 내용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범위를 늘리고 중대범죄 피의자의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머그샷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에 대해서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인 범죄 예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도 적지 않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이은혜에 대한 머그샷이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난 목소리가 높았던 적이 있었죠. 그 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무기징역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머그샷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 법무법인 법성, 형사전문변호사인 조범석 변호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성의 조범석 변호사입니다. 자, 최근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머그샷, 이게 이제 이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 8월 초에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여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 예. 이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는데요. 네네. 본인이 거부를 해서 머그샷 촬영을 하지 못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거부하면 안 찍어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예. 댓글이 진짜 많았거든요. 예예. 네. 또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네. 2020년 대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 체포되는 과정에서 구치소에서 찍힌 머그샷이 공개되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이 머그샷 사진 찍어서 프린트하고 뭐 팔아갖고서는 엄청 돈을 버셨다 뭐 이런 기사도 예. 봤습니다. 예.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예. 궁금해하는 머그샷 촬영 이게 도대체 무엇이고 예.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네. 또 이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인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머그샷 그러면 머그짠 뭐 이거만 생각나고 예. 사실 뭐를 어떻게 했다는 건지 익숙지가 않거든요. 예예. 이제 머그샷은 뭡니까? 머그샷의 정식 명칭은 네. 폴리스 포토그래프, 예. 우리말로는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이라고 하고요. 네네. 머그샷은 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사진을 의미하는 일종의 은어입니다. 네네. 그 머그샷이 범인을 촬영한 사진을 뜻하게 된 데에는 18세기에 머그란 말이 얼굴을 의미하는 은어로 쓰였던 데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이름과 수감번호와 같은 그런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표식판을 든 정면 사진 예. 그리고 측면 사진 등으로 나눠서 찍고 네네. 범인의 키를 가늠할 수 있도록 그 배경에 눈금을 표시해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 그 영화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이 막 떠오르네요. 예, 예. 예, 유주얼 서스펙트 막 그런 게 생각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단어가 적합한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일단 머그샷이라는 단어가 통용되고 있으니까요. 예. 자, 우리나라에서 머그샷 촬영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또 어떤 규정들 규칙들이 있는지 이걸 좀 한번 짚어볼까요? 예, 머그샷은 경찰청 훈령인 네. 범죄수법 공조자료 관리 규칙 예. 제 5조의 근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훈령에 있으면 좀 약간 근거 규정이 약한 거 아닌가요? 예, 그 이 머그샷 촬영의 요건이나 그 법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 이 규칙의 목적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예. 이 규칙 1조에서는 범죄 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예. 각종 인적, 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 예. 관리 방법과 그 조직적인 운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네네. 과학적인 범죄 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예.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쉽게 얘기하면 예. 이 규칙은 경찰에서 추후 범죄 예방이나 예. 범인 검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네네. 각종 범죄의 수법이나 피의자의 특징 등을 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이 수법 원지라고 해서 예. 수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범죄. 예. 특수한 수법을 이용하는 그런 의미인가요? 예. 예. 일정 이제 범죄가 있는데요. 예. 그런 범죄들의 피의자를 검거하였거나 예. 인도받아서 그 조사하여 구속 송치할 때 피의자의 인적 사항이나 인상 특징, 네네. 뭐 수법 내용 예, 예. 또는 이제 범죄 사실, 뭐 사진 이런 것들을 전산 입력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얘기 하시니까 들은 얘기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소매치기도
그 누구 에이소 미치기냐에 따라서 수법이 다 다르고 예. 걔한테 배운 애는 누가 어떻게 하면 똑같고 누구 뭐 제자다 뭐 이런 얘기 따진다. 그런데 그게 수법인지인가요?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절도 같은 경우가 가장 그 수법 범죄의 가장 전형적인 그런 범죄에 해당됩니다. 네네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이 수법 원지에 입력하는 네.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네. 강도, 절도, 네. 강간, 장물 네. 같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때 그 수법 원지에 입력할 피의자의 사진에 대해서 이 규칙 5조에서 예. 사진 촬영이라는 제목 하에 예. 사진 촬영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정면상 촬영 시는 촬영 관서, 예. 연도, 예. 월, 예. 일, 예. 성명을 기재한 가로 24cm 그리고 세로 8cm의 표식판을 앞가슴에 부착하고 예. 얼굴이 크게 나타나도록 할 것 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예. 자, 이제 앞서 이야기를 나눴던 분당 칼부림 사건 피의자 최원종 씨의 그 머그샷 촬영 시도가 있었는데 최원종이 거부해서 못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자, 머그샷 요건에 해당을 해도 본인이 촬영을 거부하면 머그샷을 못 찍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현행 제도로는 그렇습니다. 네네. 그 분당 서현역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예. 그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네네. 그 검거된 피의자들 대부분은 예. 머그샷 촬영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찍고 싶지 않겠죠. 예. 예. 분당 서현역 사건 이전에 있었던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범죄자 예. 조선 역시 예. 피의자 신분일 때 예. 머그샷 촬영에 동의하지 않아서 예. 국민들은 그 조선의 신분증 사진만 볼 수 있었어요. 사실 뭐 동떨어진 사진이더라고요. 나중에 예, 보니까. 예. 네네. 앞서 살펴본 관리 규칙에는 예. 이런 사진 촬영을 할 때 예. 해당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의자의 동의 없이 촬영해도 되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이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규칙은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 행정기관인 경찰 내부의 예. 관리상의 지침에 불과하고 예. 또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예. 법률상 근거 없이 예. 그 얼굴 나오는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것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예. 피의자가 사진 촬영에 동의하지 않으면 머그샷 촬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관행이 형성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 좀 이제 댓글에 달고 싶으신 마음이 막 드실 것 같아요. 아, 대한민국 진짜 범죄자 인권 엄청 보호하네. 뭐 이런 이제 글을 하실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 신상 정보나 개인 정보 관련돼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국가는 대체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말했던 것 같은 그런 훈련 같은 형태의 구속력 없는 조항 갖고는 처리할 때 당사자 동의 없이 처리하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계속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해외 사례가 어떨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예. 해외에서는 예. 많은 국가에서 뭐 네.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예. 이런 국가들에서는 네. 그 범죄자나 피의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머그샷 촬영을 하고 예. 이제 공개까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인권의식이 투철했군요. 아까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예. 예. 오히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대상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예. 신상 공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 각 나라가 예. 일반 대중의 알 권리나 공공의 이익이라는 가치 그리고 피의자 범죄자의 프라이버시 예. 이 가치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시하는가에 따라서 예. 그 머그샷 촬영에 피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관행이 다르게 설정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봤던 댓글에 나왔던 것처럼 피의자 범죄자 인권만 너무 중요하는 국가다 이런 지적이 다른 국가 사례랑 비교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니네요. 예,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예, 우리나라는 예. 그 지금 현재로서는 예. 머그샷 촬영 시에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 달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반복되는 묵지마 범죄 예. 또 강력 범죄의 발생으로 인해서 예. 흉악범에게 관용을 베푸지 말아야 한다. 예. 그런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네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95%가 넘는 국민이 예. 신상 공개 확대에 찬성을 했습니다. 예예. 그래서 다수의 외국 사례처럼 머그샷 촬영이 피의자의 동의와는 관계없이 네네네. 가능한 방향으로 입법이나 정책이 형성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네네. 또 실제로 얼마 전에는 그 중대범죄 피의자의 경우에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예. 검거 이후에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법사위 소위원회에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실제 이제 보니까 관행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았으면 관행을 새로 만들어서 그냥 적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관행이 성립돼 갖고 한참 동안 그렇게 사회 문화적인 흐름을 형성을 하게 되면 입법으로 사실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까지 조범석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읽겠습니다.